한적한 마을. 피땀 말아서 말하는데. 늦둥이 자식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는 한 노부부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고 미적. 난 요 귀가 너무 큰 것 같아. 우리 송송. 매력이야. 할증 내려오는 게 매력. 아, 엄마 아빠가 조금만 젊으면 참 좋을 텐데. 자식 사랑은 아무리 해도 아쉽기만 하다. 제 삶에 얘네들이 거의 90% 전이. 오래 살아줘야지. 마지막이니까 오래 살아야 돼. 한 20살까지. 부부는 소망한다. 이 행복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하지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될지 그저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자기가 너무 힘든데 그거를 몰라줬던 것 같아. 어느 노부부와 늦둥이 자식, 반려견 솜솜이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자, 오늘은 어떤 가족을 만날지 매번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새나게 첫 방문 때마다 보는 익숙한 광경. 그래도 반갑다. 그동안 문 좀 박대하는 야박한 녀석들도 많았는데 이 정도면 뭐 양호하죠? 근데 좀 섣부른 판단이었나요? 덩치도 산만한 녀석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10분, 30분, 1시간이 지나도 처음 만난 것처럼 짖고 또 짖는 녀석.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살짝 다가가자 뒷걸음질 치더니 뭐야? 이 당황스러운 시츄에이션은 뭐죠? 순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우리 보호자님. 덩치도 큰 녀석이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친해지려고 딱 두어 걸음 다가갔을 뿐인데 그래 제작진을 당황시킨 녀석. 그 이유 낱낱이 들여다봐야겠죠? 그 전에 새나게 공식 순서 가족소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솜솜이 크리미 보호자 공정령입니다.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김성구입니다. 얘는 우리 집 눈앞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솜솜이 딸이고요. 얘는 솜솜이 사촌 동생 크림입니다. 제작진이 자리를 고쳐 앉자마자 저 멀리 출행랑을 치는 솜솜이. 보호자의 부름에 다시 거실로 돌아왔지만 한없이 말려 들어간 꼬리하며 표정이 영 잔뜩 겁먹은 모습인데요. 뭐야? 쟤 뭐야? 어머니, 이 쇼는 무슨 쇼죠? 무슨 쇼를 해줘요. 쇼까지 보여주네. 내려와. 무서워. 내려와. 내가 어떻게 올라왔지 엄마? 내려와. 어떻게 내려가지? 하나, 둘, 셋, 넷. 아, 아우! 아이고, 아빠. 덩치와 다르게 간은 콩알만하다는 솜솜이. 보호자 뒤가 솜솜이 지정석이 됐는데요. 역대급 졸부를 만난 제작진은 그 덕분에 강제 휴식에 돌입하고 맙니다. 겁 많은 녀석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제작진은 잠시 후퇴. 그 사이 보호자님은 간식으로 솜솜이를 달래주는데요. 이제야 조금은 편안해 보이네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에 역시나 놀란 솜솜이. 새해 인사를 나누러 이웃 사촌들이 들른 건데요. 갑자기 그러니까 무서워. 쉼 없이 짖어대는 것 하며 저 멀리 숨는 것까지 제작진이 왔을 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얘가 왜 이리 좋아해? 원래 얘는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왜? 제일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이리 와봐. 솜솜아. 아니, 솜솜이 가봐. 이모한테 가봐. 어? 꽁지가 아주 밑에 들어갔어. 아, 그러네. 꼬리가 들어갔네. 아유, 이러다 솜솜이 꼬리 떨어지겠네요.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겐 절대 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긴장했어. 잠깐만, 이게 무슨 일인가요? 아무리 무서워도 그렇지 구토라니요.
솜솜이가 톡까지 하자 녀석 걱정에 서둘러 자리를 피해주는 이웃 사촌들. 그런데 사람들이 갔는데도 솜솜이의 구토가 계속되는데요. 아, 어떡해, 토가 멈추질 않네요. 너무 심한데? 어떤 때 많이 토하면 하루에 한 20번? 토해요. 20번이요? 20번 더 토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몸무게가 한 2kg는 그냥 바로 빠지더라고요. 아유, 살이 빠질 정도로 20번 가까이 토를 한다니 너무 걱정되는데요. 혹시 솜솜이에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네, 식도 거대증이라고 식도가 이렇게 식도가 가늘어야 되는데 주머니가 하나 달려 있는 거예요. 위로 안 넘어가니까 이제 거기 있다가 흥분해서 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짖고 그러면 짖으면 그냥 짖고 그러면 이제 음식물을 토해내고 이제 사람을 생각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식물 좀 저희가 이렇게 넘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거대 식도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솜솜이. 그래서 구토 증상을 거의 매일 달고 산다는데요. 식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음식물을 위장으로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토하는데 이제 흥분하면 더 토하니까 그게 제일 안쓰러워. 아픈 솜솜이를 위해 신경 써야 할 게 많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음식. 고단백의 영양식으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루 정량을 4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장까지 잘 넘어갈 수 있게 곱게 갈아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이제 식사 준비 끝이 아닙니다. 영양제, 간자, 이거는 양고기. 자꾸 식도거대증이니까 위로 넘어가는 거는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솜솜이가 거의 이제 그냥 바깥으로 토하는 걸로 다 배출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침, 저녁, 점심 항생제하고 이제 식도염. 좋은 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픈 보호자의 마음. 그저 잘 먹고 아무 탈이 없기를 바라는데요. 어디 거? 옳지. 응, 먹어, 먹어. 자세가 좀 특이하게 먹네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경사지니까 음식물이 위로 내려갈 수 있게. 처음에는 여기 식탁에다 먹였는데 계속 더 토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던 이제 사다리를 해서 하니까. 어머니가 맛있게 해주셨는지 다 먹었네요. 설거지 다 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솜솜이 더 먹을 거야? 응? 솜솜이가 잘 먹어줘서 다행인데요. 근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우리 솜솜이는 밥 먹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렇지? 조금이나마 이제 위로 좀 음식물 좀 내려가라고. 오빠 방법이 소화가 잘 되게 하는 식후 필수 활동이랍니다. 마치 춤추는 것 같네요. 제가 이게 오른쪽 손목은 괜찮은데 왼쪽 손목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요. 흔들. 엄마 지치뽀뽀. 지치뽀. 어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우리 열 번만 왔다 갔다 하자, 솜솜아. 응, 소화되게. 식후 10분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 끼니 때마다 해왔다는 솜솜이의 소화운동. 정말 지극정성이신데요. 사실 솜솜이는 부부에게 남다른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이거 봐봐요. 이 옛날에 닮아서 했던 거? 다른 강아지네요? 닮아서 우리 키웠어요, 저 전에. 근데 이거 죽이거나 저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그냥 빠져가지고 정신병을 입원할 정도였다니까. 다 큰 자식이 떠난 빈자리를 행복으로 채워줬던 반려견 타샤.
부부에겐 자식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는데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한 가고 나서 한 3일?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마당 가서도 울고 뭐 혼나요 뭐 목욕탕 가서 머리 감다가도 울고 한 5일 동안이야 거의 한 10kg 빠졌나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그러니까 애중지 하다가 그 보내고 난 그 심정이 아주 아주 괴로워요 그래서 안 키운다 난 그냥 혼이 빠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 내가 썼어 에이 병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안 니 멋대로 해라 그러고 데려온 거예요. 홍선미는 왜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견주분이 이제 모유 떼고 이제 일반 음식을 먹이는데 솜솜이가 자꾸 이제 이렇게 토하더래요. 선생님이 좀 치료를 해야 되고 좀 그렇게 먹이는 것도 신경 써야 된다 그랬더니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냥 포기각서 받고 여기 내과 원장님이 이제 키우신 거예요 병원에서 생후 1개월 만에 거대 식도증을 진단받은 솜솜이 안락사 위기에 놓인 녀석을 병원에서 돌봐주었는데요 병원 식구들의 도움으로 훌쩍 자라 생후 11개월이 됐을 때 부부는 아픈 솜솜이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함께 산 지도 1년이 넘었는데요 너무 이쁘고 진짜 소중한 저희 딸이죠 이제 어머님 음악 선곡이 너무 좋아요 볼륨업 솜솜이가 아프지만 않으면 행복 그 자체라는 이들 가족의 하루 아이고 솜솜이와 크림이 두 반려견과 지금처럼 오래오래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가장 큰 바람이랍니다 만세! 음악 페이드아웃 다음 날 이른 아침 보호자님의 하루는 늘 반려견들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솜솜이의 아침부터 챙깁니다 닭고기에 양고기에 황태까지 산해진미를 다 담았으니 솜솜이가 거부할 수 없겠죠 그리고 솜솜이와 크리미를 위해 놀아주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흙을 밟으며 풀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 그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나면 가자. 반려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산책이 이어집니다. 오늘 일로 가는 거야. 운동 가야지. 솜솜이 아 착해라. 갑자기 낮은 포복으로 달리는 솜솜이. 아니 왜 그런가 했더니 저 멀리 사람이 보이자 무서워서 냅다 내달렸던 건데요. 심지어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려 뒷꽁무니를 빼는 녀석 줄이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닌데요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다가와도 즉각 반응 안절부절 못하는 솜솜이 녀석을 진정시켜보려 해도 뒷걸음치다 결국엔 도망치고 마는데요 잘 가나 싶다가도 급 유턴을 하는 솜솜이 무슨 일인가 들여다보면 바로 사람을 보고 반응했던 건데요 낯선 사람만 봤다 하면 보이는 이러한 솜솜이의 돌발 행동에 보호자님이 다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네요 그런데 이보다 보호자님의 더 큰 걱정은 흥분하면 더 자주 하게 되는 녀석의 구토 증세입니다 예, 목이 쫄리니까 산책하면서 토를 하는 거예요? 네, 토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이제 이웃분들이 이쁘다고 이제 처음 왔으니까 먼저 애 생각해서 이제 막 이쁘다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한테 막 다 뿜어대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솜솜이 나오면 애들도 안 나와요, 잘. 고행에 가까웠던 산책은 끝났지만 집에서도 계속되는 짖음 그리고 구토. 가뜩이나 거대 식도증으로 구토를 매일 달고 사는데
겁많은 녀석의 불안과 흥분이 증상을 더욱 악화시켜 큰 걱정이라는데요. 근데 이렇게 누가 이제 지나가면 막 이제 그 막 진짜 막 사정없이 막 이렇게 지저댈 때 그때 막 그러니까 여기 계단 올라오다 보면 유리창에 다 토한 거 저 대문 옆에 거기도 토하고 이제 계단서부터 이제 막 토하면서 오는 거야. 이제 사람들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이러면 택배차 특히. 근데 이렇게 흥분해서 토하면 이제 이게 코로 가더라고요. 코에 완전히 코맹맹이 소리 있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소리도 왜 그럭그럭그럭 그게 가래 끓는 소리처럼. 초인종 소리에 기침을 시작하는 녀석. 잦은 구토에 그 잔여물이 때때로 코와 기도로 넘어가 기침이 나는 건데요. 다행히 기침이 멎는가 싶더니 이번엔 바닥에 코를 비비는 솜솜이. 아이고 얼마나 괴로울지 보는 내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코가 아렵다고 방바닥에다 이렇게 코를 문대면 돼? 응? 코가 콱 막혀버린 솜솜이를 위해 엄마 보고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도구로 증상을 완화시켜봅니다. 짓다 보면은 이제 이게 음식물이 이렇게 코로 해가지고 앞에서 코가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식도에서 이제 이렇게 폐로 넘어가니까. 배에다가 숨 쉴 때 폐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 빼내려고 엄청 애쓴다고. 이제 그 계속 폐렴을 달고 반복해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나마 한쪽 폐가 좋았는데 그 이제 폐까지 이제 또 안 좋다 그러니까 먼저 애도 간 게 그 폐렴이잖아. 폐에서 이제 그게 생겨서 한 거니까 너무 속상하죠.